가상화폐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최근 자기 눈썹까지 밀어버린 유튜버 자두두 씨 이야기인데요. 퀘스처니스트 김태형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번 만나러 가시는 분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 뜨더라고. 비트코인의 위험성, 비트코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막 이런 거 쇼츠 영상 뜨는 거야. 보이죠 이거? 눈썹 그대로 이거. 위험하지? 얘 코인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거야. 오늘 이분 만나러 간다니까요. 가보자. 안녕하세요. 이게 처음으로 공개하신 거 아닌가요? 네, 최초 공개. 아, 뉴스페이스 최초 공개. 이거 퀘스처니스트 최초 공개 아닙니까? 코인 트레이더의 삶은 어떤지. 9시쯤에 이제 방송을 켜고 새벽에 무빙이 많이 나와요. 새벽 3시, 4시까지 보다가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저기 계속 지금 왔다 갔다 싸우고 있네요? 네, 안 그래도 방금 조금 빠져가지고 200 정도 날라간 것 같아요. 200? 지금 이 인터뷰 이 짧은 찰나에 200만 원이 왔다 갔다? 네. 와. 여기 아, 지금 약간 불안해요. 좀 빠질까 봐. 그럼 최근 수익률은 어떠신가요? 8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7,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와, 800에서 말도 안 나와. 7,700만 원 일주일 만에? 네. 하지만 돈을 벌 때보다 잃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얼마까지 순식간에 잃으셨는지? 2,0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한 5분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1,700만 원? 이 날라간 거예요? 그쵸. 코인 투자를 하면서 단 5분 만에 1,700만 원을 날린 적도 있었습니다. 돈을 잃을 때마다 난리를 치는 이른바 저세상 리액션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비트코인 투자 전과 후로 불리면서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저거 리액션 계산한 거다, 저거. 철저 연기자다. 의혹을 좀 해명하시죠. 그런 건 사실 연습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돈을 잃으니까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기수님은 1,700만 원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나 진짜 슬퍼졌어. 근데 저 리액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마음 아파. 어땠어요? 자기 이제 그 리액션을 실제 이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왜 그랬을까? 미쳤나 진짜? 왜 이랬을까? 와, 이거 보는데 막 눈물 날 것 같아. 그때 생각나서. 미래의 남편에게 한마디 하자면, 네. 이거는 내가 아니다. 자기야, 이거 나 아니야. 이게 나야. 저희도 잘 나오는 리액션 뭐 없나요? 추미애! 막 이런 거 하고요. 추미애는 국회의원 아니에요? 지금 약간 지금 민주당 겨냥하신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추미애! 안 팔 거야. 아니. 아우, 세상에. 팔 것 같아, 세상에. 저희와 같은 직장인이 회사 그만두고 코인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조언 영상이 하나 있던데. 저는 꼭 본업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는 순간부터 수익이 오직 매매를 통해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익이 내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올랐어. 조금 올라. 밑에 있는 관점에서 보니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잖아. 이 발상을 전하는데. 이 시장에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시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걸. 모두가 돈을 버는 시장은 없다라는 말을 꼭 명심하시고. 무리하게 코인에 투자했다가는 진짜 깡통 찰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퀘스처니스트 김태형입니다.